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수요일 시장입니다.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기아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아차에 대해서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인가요?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부품 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자동차를 완성을 하는 업체. 부품사도 물론 하지만 완성을 하는 완성차 업체라고 이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기아차나 뭐 현대차가 바로 완성차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생산을 하냐? 승용차.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도 하고 상용차 쪽도 아주 당연히 이제 화물차 그리고 승합차. 보통 이제 SUV라고 하는 것들. 그쵸.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마이크로버스도 판매를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총 망라해서 특히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보다는 이제 SUV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현대차하고 조금은 이제 틀리게 뭐 물론 현대차도 이제 여러 종류로 하지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나 승합차나 화물차 이런 쪽 자동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 뭐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어떤 차들을 생산하는지 또 보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쵸. 차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어떤 앞에 차들을 나와 생산을 있네요. 하는가? 예, 봅시다. 자, 이 중에 뭐 하나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기아 쪽 아니고. 네. 예. 네, 차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뭐 대형 그러게요. 버스도 있고요. 그렇죠? 네, 트럭도 이 여기 보이고. 아마 본인이 타보셨던 차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더그 있구나. 다음 페이지도 원래는 이제 있는데요. 네네. 네, 사실 생략해서 제가 요 정도만 준비를 해 봤고요. 네, 더 많습니다. 여기서 한 20가지 종류가 더 포함이 돼요. 지금 여기도 한 30가지, 40가지 되나요? 40가지인데 네. 여기에다가 한 2, 30개 정도 차종이 더 들어갑니다. 네. 그쭉 보면은 그 오른쪽 밑에 맨 밑에 줄에 그 모하비라고 있죠? 네, 보입니다. 요게 요즘 핫합니다. 네, 요게 그쵸. 모하비가 9월에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요. 이쪽이 꽤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맨 밑에 줄에 그 셀토스 있죠? 셀토스. 셀토스 네. 맨 밑에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북미에서 아주 잘 팔립니다. 지난 7월에 런칭이 됐습니다만은 북미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최근 그 기아차가 주가가 오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네. 주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네. 주주와 관련해서 또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주요 주주 현황, 주요 주주 현황, 네. 네. 당연히 이제 현대차가 모기업이 되겠죠. 예, 현대차에서 흡수를 했기 때문에 네. 현대차, 그 연금공단, 뭐 기타,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가 한 몸이죠. 한 몸입니다. 근데 조금 틀린 점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기아차는 조금은 덜하긴 합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기아차나 현대차 다 좋지만 네. 그런 차이점 정도는 생각하실 필요 있겠고 수소차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직접 효과보다는 이제 간접 효과 정도. 기아차는 주로 이제 차 본래의 차에 집중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매출 비중을 한번 보죠. 매출 비중. 한번 볼까요? 자, 역시 RV, SUV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쪽 비중이 제일 많죠. 파란색입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승용차. 그다음에 이제 승용차죠. 주황색 부분이 승용차입니다. 네. 기타, 뭐 상용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주로 RV나 그 SUV 이런 쪽에 특화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근데 요즘 추세가 그냥 승용차만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SUV도 작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2인 가족이다 하더라도
그런 차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그 업종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기아 차를 좀 살펴봤지만, 그 외에도, 작년에 사실 그 자동차 쪽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몇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몇이나 될까요? 그래도 5위를 기록했어요. 오, 대단하죠? 굉장히, 네, 네, 5위를 대단하네요. 대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 많이 진출을 해서 해외 다수의 그 종속 기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 보면은 이제 보호무역 때문에 상당히 그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현지의 공장을 자꾸 차림으로써 그런 리스크 요인을 제거해가는 그런 이점도 있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기아차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차종도 좀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했는데요. 자, 이런 기아차에 부정적 관점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부정적 관점이 또 있다고 하네요. 어떤 점들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부정적 관점 있죠. 네. 뭐 일단 우리가 그 항상 그 좋게 보는 쪽하고 나쁘게 보는 쪽이 나뉘게 돼 있어요. 그쵸. 뭐 때문에 그렇게 나뉘게 되냐면 실적 전망이죠. 실적 전망. 실적 네. 전망이 좋게 전망하는 데도 있고 나쁘게 전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되게 좋게 전망하는 쪽이 많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기업의 증권사 보고서를 점검을 하실 때 네. 좋은 쪽 보고서만 검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예, 나쁜 쪽 의견도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왜 나쁘게 평가했는가? 그러면 이뭐 잘못된 점으로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나쁜 보고서 나온 거 하나를 보니까 자, 이 DB 투자증권이라고 있어요. 예, DB 투자증권에서 한 증권사에서 조금은 나쁘다기보다는 하반기 모멘텀이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정도의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또 반론을 펼게또 있어요. 네, 어떤 뭐냐면 부분이죠? 일단 왼쪽 위에 그 날짜를 보세요. 이 증권사 보고서가 7월 24일 날 나온 거잖아요. 네, 좀 그렇네요. 시간 됐죠. 예,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아차의 가치를 확실하게 과연 제대로 평가하고 있느냐는 좀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지 않느냐. 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예상보다 높은 환율 효과 좋다. 네. 긍정적인 뉴스 아닙니까? 하반기 내수 방어 및 인도 공장 가동된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쵸. 중간에 보면 그래 놓고 나서 슥 마이너스 재료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네모친 부분 환율 효과는 2019년 2분기 대비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막 네, 이런 그렇게 나와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있어요. 과연 그 환율을 우리가 참 맞추기 힘든 건데 환율이 과연 그럴까? 그걸 한번 그 환율 차트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자, 지금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차트가 네, 나와 있죠. 네, 지금 나왔네요. 파란 네모가 이제 2분기입니다. 2분기인데 이때에 비해서 3분기에 확연하게 그 박스권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원달러 그렇네요. 환율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보고서는 7월 달에 초반에 그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는 어때요? 환율이 한 1170원대 많이 시절에 작성이 된 보고서이기 올랐었죠. 그쵸. 때문에 사실은 1220원도 가고 위쪽으로 쭉 네.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3분기라는 건몇월 달이에요? 7, 8, 9월 아닙니까? 그쵸. 그 효과를 벌써 1220원 정도 가면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미흡하다 플러스 효과가 이렇게 얘기를 그 보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다시 그 보고서로 가볼까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당시 그 시간이 지났을 때의 기우였다. 좀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것에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요. 네.
자, 국내 경쟁사들의 신차들 역시 다수 출시될 예정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경쟁사들이 신차를 출시 안할 수가 없죠. 뭐 그렇죠. 이 자동차도 경쟁 시대인데, 예? 뭐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 기아차의 신차가 출시되는 게 많고 좀더잘 팔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긍정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이렇게 보듯이 부정적인 요소는 이 DB투자증권의 보고서에 국한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쁘게 본 요인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부정적인 관점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부정적 관점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 약간 미미한 정도로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그래서 사실 기아차에 대한 이런 뭐좀 다소 약한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긍정적인 점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 있나요? 네, 아까 그 저희가 환율 그 그림을 좀 봤지 않습니까? 그쵸. 그 환율 그림을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네. 볼까요? 그 환율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 그 여기서 분명히 나타났듯이 2분기와 3분기에 그 레벨업이 된 환율, 이거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온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최고 꼭지점에서는 좀 내려와 있지만. 그쵸.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이 과연 쉽게 뚝 떨어지면서 전개가 될 것이냐. 아직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건이 그 올해로 끝날이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그쵸.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좀 자꾸 지연이 되면 위안화 환율도 올라가 있고 우리 환율도 올라가 있는 상태가 지속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쉽게 뚝 떨어지는 그런 패턴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수출주인 기아차에게 북미 효과라든가 이런 건들을 볼때 괜찮은 효과가 환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것보다 환율 효과가 좀더클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 점을 먼저 첫 번째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인도 공장이 있어요, 지금. 오, 예, 인도 네. 공장이 있는데 이것이 연말부터 가동이 됩니다. 연말부터. 네. 예, 연말부터 가동이 된다면 그만큼 매출에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쵸. 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 네네. 그리고 그 신차 중에 텔루라이드하고 소울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울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부터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새로운 그 계속 연식, 업그레이드 돼서 새 나오겠죠. 연식, 그죠? 새 네네. 연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히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가 북미 쪽에 신규 투입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기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요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볼수 있고, 이 신차 출시 스케줄이 있어요. 신차 오. 출시 스케줄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신차 출시 스케줄. 네, 네, 그림이 나와 있죠? 나왔어요. 예, 저는 이제 찾았네요. 네. 네. 보니까 뭐 2019년도 2H라는 게 이제 하반기예요. 19년 1H라는 게 상반기고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보면 요번에 국내에서 셀토스 모하비, 그리고 특히 그 해외 쪽에서 셀토스가 잘 팔리고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셀토스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그죠? 그리고 뭐 K5라든가 K7 이런 건들에 대한 부분이 금년까지 하반기에 이제 있고요.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2020년에도 업데이트 버전, 스포티지, 뭐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뭐 이런 쪽에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면서 네. 국내 쪽에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네요. 2020년에는. 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도 그렇지만 하반기에 특히 그 신차가 연타석 흥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네. 모하비 같은 경우 월 평균 판매량이 과거에 그한 650여 대였대요. 근데 오. 지금은 그 9월부터 판매량이 보니까 한 2000대 수준, 뭐그 굉장히 많이 정도로 상당히 올랐네요. 폭이 넓게, 높게 지금 이제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을 긍정 요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증권사 보고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다른 증권사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지금 그 표를 보니까 네. 되게 매수 의견이 대다수고 그 KB증권인가요? 8월 28일에 예, 네. 여기서만 이제 보유 의견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네요. 근데 뭐이 주가를 벗어넘었죠. KB증권 주가는 벗어넘어서 4만 5천 원대, 6천 원대 아닙니까? 그 최고 목표가가 한 5만 5천 원 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가 그 최저치하고 최고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냥 그것을 나쁘게 볼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8월 달에 봤던 실적하고 9월 달에 보는 실적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제대로 된 평가가 요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실적들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 목표가 이 정도 최고 최저 차이는 마이너스 요소로 절대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퍼 배수를 한 9배수 뭐 이렇게 봐서 되게 한 5만 3천 원, 5만 5천 원 이렇게까지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주가가 뭐한 4만 5, 6천 원대인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 4만 5,700원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만 가도 10%, 뭐 5만 한 3천 원만 가도 한 20%, 뭐이 정도 발생할 수 있죠. 네, 네. 이런 종목들이 등치가 크고 안전하기 때문에 비중을 확확 실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중소형 개별주랑 틀리게. 그래서 그런 종목에서 뭐 1, 20% 시세가 상승하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런 면이 강점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적을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실적도 실적도 궁금하네요. 뭐 분기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네, 화면에 나와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저만 자꾸 늦게 찾나요? 네, 분기 실적 네, 맞죠? 영업이익 뭐 네, 다 나와 분기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네. 어때요? 지금 쭉 보시니까 지금 그 2019년도 영업이익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건 1년이죠. 그리고 이제 그쵸. 분기별로 2019년 3월, 6월, 9월 네. 해서 지금 1, 2분기만 더해 보시면 한 1억 2천 정도 돼요. 1억 2천이 2018년도 1년 전체가 영업이익이 1조 1,575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기에 금년 반기에 작년 1년 실적을 달성을 해버렸어요. 네. 그죠? 그 산술적으로 상반기의 실적을 하반기에 달성한다고 해도 2조가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막 EPS 한 2,400원 선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뭐 주가가 4만 5천원 선입니다. 그죠? 그럼 네. 퍼 배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400원 선 정도 EPS 보고 4, 5 나누기 2, 4, 1, 2, 4, 20. 한, 어떻게 됩니까? 대충 봐도, 1점 몇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모습인데, 자, EPS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네. 분기 실적이 계속 점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작년 2018년 12월 그리고 2019년 12월에 증가 폭을 보세요. 네. 엄청나죠? 거의 뭐 더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간 실적을 한번 봐야죠. 연간 실적. 연간 네. 실적도 궁금하네요. 연간 실적. 밑에 보시면 예? 있네요. 나와 있죠? 네. 네. 연간으로 연간 보면, 네. 실적이, 자, 봅시다.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네. 나왔습니까, 화면에? 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왜못 찾고 있는 거지? 바로 밑에 보시면 영란 실적이 같이 나와 아, 있는데요. 예, 네. 그렇죠? 예. 2019년, 연간 20년, 실적. 21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퍼 배수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8.7배죠. 네. 8.7배입니다. 그죠? 예, 퍼 배수가 그 정도야. 여기 EPS가 이제 5,3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45,000원 나누기 5,300 하면 대개 한 8.7배 뭐요 정도 나오죠. 그죠? 네, 9배 조금 밑으로 나올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표 주가라는 거는요, 내후년 실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후년 같은 경우 이제 EPS가 얼마예요? 내후년, 그러니까 2021년 네, 지금 그때로 EPS가 보면 한 6천원, 그죠? 네, 6,000으로 6천원. 나와 있네요. 6천원에 9배 수준이면 54,00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목표가가 이제 54,000원, 5천원 나온 것은 이 내후년의 실적을 겨냥을 한 겁니다. 대개 증권사 목표가는요, 내후년 그 이익을 할인해서 되게 나오게 돼 있죠.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 실적이 중요한 거는 아까 저거 말했듯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됐다.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이 강점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건 수급이죠, 수급. 그쵸. 수급도 볼까요? 수급 우리가 뭐 매일 점검을 하는 거 공매 대차 그거 한번 네. 봅시다. 뭐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매 대차가 많을 수가 있는데, 자, 이 공매는 지금 막대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막대, 빨간 막대. 빨간 막대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죠? 그 파란 거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양호하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대차를 봅시다. 빨간 선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대차도 늘지 않아요. 그죠? 대차가 늘어야 공매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쵸. 빨간 선이 밑으로 향해 있고. 그리고 대차 주식수 자체도 주식수를 보세요. 이게 이 빨간 꺾은 선이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차 주식수가 적으면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대차를 많이 빌린 게 나쁜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대차 주식수가 많으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상장 주식수에 대비해서 그 대차 잔고 주수를 보니까 1,285만 주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상장 주식수가 이게 기아차 같은 경우가 꽤 되죠. 한 4억 536만 주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할 때한3% 정도 수준 되나? 네.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뭐한 1, 20% 그렇게까지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라는 것. 그러니까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대차 잔고 주식수. 요걸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거 한번 다음부터 살펴보고 가시고요. 지금 뭐 하자가 없잖아요. 하자 그렇죠. 없고,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봅시다. 네. 지금은 이제 초록색 기관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외인이 조금은 이제 매도를 최근 며칠간 약간은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기관 외인이 순매수 방향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개인은 정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 동향도 비교적 나쁘지 않다.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저희 긍정적 요인들까지 기아차에 대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아차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투자를 직접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대응 전략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네네. 이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차트 그죠? 보면서 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사야 됩니다. 자, 차트 네네. 볼까요? 네, 차트. 지금 이제 이 고점을 뚫어냈잖아요. 그죠? 수급적으로도 이전에 그몇 개월 전에 5월 달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이제 여기서 매물을 많이 소화를 한 거예요. 소화를 충분한 기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터지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죠. 그죠? 하지만 실적이 팍팍 치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
지금 뭐 짧게 보더라도 우리가 한 5만 원선 정도는 가겠다. 네, 이런 생각 할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좀 길게 보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은 대개 한 5만 3천 원 선. 요 정도가 제가 볼땐 적절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매수 타임은 뭐 지금 사야죠. 뭐 언제 사겠습니까? 눌릴 때 사야지. 그러니까 매수 네. 타임은 되게 4만 5천 원 전후. 4만 네. 5천 원 전후. 요 정도로 보시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아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 시점은 4만 5천 원 전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면 목표가는 5만 원,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 싶으면 목표가 5만 3천 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기아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트럼프 탄핵 리스크에 대한 악재가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체크도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